인천시가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 58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시는 2022년 우수기업 및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역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역 우수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일 갯벌타워에서 열린 시상식. 인천시는 인천 성장을 견인하는 유망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선정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상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적극적인 시책 발굴과 지원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상한 우수 기업들은 더 큰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또 저희는 정년이 없고 해고가 없고 채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36년간이라는 이러한 초석을 기초로 내년에는 1000억을 달성해서 시와 대한민국과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우수기업 58곳과 중소기업인 대상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수기업에는 이오시스템 등 중견성장 사다리 기업 6곳, 세인INDI 등 비전기업 18곳, 휴리엔 등 유망중소기업 24곳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장용수 대표 등 4명이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에겐 경영안정자금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 추가 지원, 시 추진 각종 지원 사업의 가점 부여,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인천시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